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웃사랑의 첫 번째 내용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단순하고 구체적인 것입니다. 형제에게 화를 내지 말고 모욕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의 삶에서 알게 모르게 드러내는 태도와 행동입니다. 특히 혈기와 분노가 많은 사람, 욕설과 모욕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교만과 우쭐로 남을 깔보는 태도가 몸에 밴 사람은 더욱 찔리는 내용입니다. 라가라는 단어는 머리가 빈 사람, 돌대가리, 헛된 사람, 미련한 놈, 가치 없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일상에서 상대방을 경멸하거나 욕할 때 흔히 사용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욕과 조롱과 욕설이 그냥 작은 잘못을 한 정도가 아니라 살인과 같은 수준의 심각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의 계명을 적극적으로 어기는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경고의 말씀이 툭하면 욱하고 폭발하는 우리 국민들과 교인들에게 폭발을 억제하는 브레이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 욕과 지읒자 욕을 입에 달고 사는 우리 아이들에게 입을 막는 마스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와 다르거나 자기보다 못하다 싶으면 온갖 혐오와 멸칭을 쏟아붓는 우리 이웃들에게 몸을 붙잡아줄 마지막 구명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배우고 의식적으로 사용해야 우리 것이 됩니다. 아이 때부터 신경을 써서 머리와 마음과 입술에 넣어주어야 합니다. 신선한 공기와 맑은 물과 좋은 음식 못지않게 더 신경을 써주어야 할 것이 언어 환경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입에서 나오는 엘사와 휴거라는 혐오 표현을 아십니까? LH에서 지은 저렴한 주공 아파트에 사는 거지 엘사, 임대 아파트인 휴먼시아에 사는 거지 휴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아파트에 사는 애들과 놀지 말라는 부모들의 처세술이 이토록 참담한 용어로 아이들 사이에 통용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준 영화 겨울왕국의 엘사 공주 이름이 이렇게 친구의 꿈을 짓밟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소중한 신앙 개념인 휴거가 이토록 인간성을 짓밟는 용어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입은 과연 누구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대한민국에서 풍요롭게 자라게 된 아이들이 이토록 금전만능의 천박하고 저주스러울 정도의 사고방식과 언어생활도 물들게 된 것이 과연 누구의 책임입니까? 교회부터, 신앙인부터, 우리부터 입술이 더욱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행동과 언어가 저희 몸에 배게 하소서. 특별히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더욱 닮게 하소서. 주님의 행함과 섬김은 물론 그분의 따뜻하고 위로가 담긴 언어를 배우고 익히게 하소서. 존중과 배려의 언어를 사용하고 실천하게 하소서. 저희의 입술에서부터 이웃사랑의 첫 향기가 나타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